중국 최고 미술관으로 꼽히는 베이징 소재 중앙미술학원 미술관입니다.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인 작가 4명, 이승희, 이진우, 장진원, 신용호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중국 현대미술의 자존심이자 심장으로 불리는 이 미술관에서 한국 작가 전시회가 열린 건 지난 2009년 백남준 작가 전시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위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 같은 일이고 꿈 같은 일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미술관에서 열린 첫 외국 작가 전시회가 한국 작가들로 선정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술이야말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텐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미술학원은 중국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번 전시는 사실상 정부 당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막식엔 중국 미술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한 한국 작가들은 각각 중국이나 파리,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적 전통을 현대 미술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경에 처음 도착해서 이 북경에서 첫 인상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최근 중국에선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이 열렸고 기타리스트 김목경 씨가 상하이에서 중국 일본 음악가들과 함께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지만 파급력이 큰 K-POP이나 드라마 등 대중문화 분야에선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